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성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동영상은 조국 교수 청문회부터 쭉 조국 교수 관련된 내용이거나 조국 관련 이슈죠. 뭐 언론개혁이라든가 정치검찰, 검찰개혁 이런 내용들인데 저도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제가 느꼈던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이게 나중에 역사적인 사료로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느낌은 이 역사적 사료로서의 의미가 있겠다. 그 의미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이 쓰고 있는 것들이 전부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출처. 그래서 역시 조국 교수는 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쓸때 우리가 출처를 정확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출처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실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 플러스 실명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씨, B씨가 아니라 그냥 출처와 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의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더 나아가서 지금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책이 뭐 몇만 부가 팔릴지 모르겠어요. 현재 아마 25만 부까지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00만 부, 뭐 1000만 부까지 이야기하시는 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게 이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라든가 뉴스에서 그다음에 신문 기사에서 다루었던 그런 부분 단편들의 그 정보가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조국 교수님도 서문에서 아마 밝히고 계시다시피 이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어떤 그런 사실들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자기의 변론으로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성 그리고 사람들이 굳게 먹었던 마음들,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 무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없어지기 전에 자료로서 충분히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굉장히 자료로서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이 실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건전한 비판도 아니고, 심지어는 비난에 가까운 명예훼손적인 이런 짓을 하면은 역시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이게 역사에 남는구나. 그게 그 사람들이 후손이 봤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근거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을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뭐 예컨대 남의 그 저기 산소에 가서 그 묘비에 있는 이름을 찍어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출처와 실명을 써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라든가 언어의 책임 이런 부분을 되돌아보게 해요. 어떤 자기가 뱉은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료가 더 나아가면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 몇 편은 나올 수 있겠죠. 이책 말미에 더 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역사 어쨌든 검찰 개혁으로 하는 이 격변기 속에서 어떤 일어났던 일을 좀 각색을 해서 충분히 드라마나 영화, 특히 영화로 나올 만한 소재가 많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나중에 영화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자이기 때문에 이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충분히 흔히 자료의 근거에서 글을 쓰는 이 출처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인용되신 분들은 뜨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법학자잖아요. 법학자인데 참 여러 가지로 넘나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뭐 저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가끔가다 한마디씩 인용하시는 부분이 이제 종교적인 그 멘트가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예컨대 성경, 여기서 보면 불경이라든가 천주교 그런 관련된 멘트가 잠깐 남아요. 한 문장씩. 그런데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 관련도 있고 불경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거를 기억력이 없어지기 전에 한 번씩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긴 했죠. 그렇지만 종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독서, 이 교수님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이제 책에 그 나온 글귀를 갖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책이 보면은 일반적인 소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대부분 책도 저도 읽어본 책들이지만 거기에 있는 글귀를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책이라든가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그런 글의 그 소스로서 이 소스로서 그걸 적절하게 잘 쓰고 계신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사고 체계가 어떻게 보면 유연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하지만 이거를 결국은 어떤 이게 제도화되고 그래서 제도도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운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좌지된다는 생각이 들죠. 이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인권이라는 것도 이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놨지만 그게 암암리에 무시되고 운영하는 사람에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면서 우리 인권이 많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책 내용 중에.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 그래서 이 운영하는 데에서 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운영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 예컨대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권을 분리를 시키자라고 하는 제도적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문제가 있냐면 언론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얘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실명을 쓰고 출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써도 크게 문제가 될수 없는 게 본인들이 이미 나왔더라, 이미 자기 이름으로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 썼는데 문제가 될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 개혁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검찰과 언론 개혁의 두 가지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검찰과 그다음에 언론이라고 하는 개혁의 필요성 제가 자꾸 이야기했죠. 조국 장관의 그 청문회 이후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는 파트를 하나 제가 더 동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두인데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언론인에 의해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보호를 해야 되는 그 인격 또는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용을 많이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책이 아직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사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이제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책의 말미에서 힌트를 주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죠. 그런데 흑석동 상가 유명했었죠. 흑석동 상가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와 상가를 가지고 살겠다. 전세자금 모으고 퇴직금 뭐다 모으고 했는데 어쨌든 논란이 한참 시끄러웠었어요. 그것을 지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왔었죠. 가서 저도 봤습니다. 현장에서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실은 나중에 여기서 책에서 나오지만
국힘의 모 의원은 더 훨씬 더 많은 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축제하는 그러한 이런 걸로 의심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비난이 생기니까 탈당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가? 이 김의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다 처분하면서 처분해서 수익금의 3억 7,500인가요? 이익의 3억 7,500 정도를 다 환원했어요. 그런데 이 반대 이걸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젊은 친구들,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20, 30대 이런 현상에서 이만큼의 흠이 있고 이만큼의 흠이 있는데 왜이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은 똑같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왜이 마찬가지죠. 검찰 수사권, 검찰 수사의 칼날도 왜 이쪽은 무혐의나 처리하고 수사를 늑장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검찰 식구, 제19 감싸기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쪽은 자기의 이거를 가지고 이쪽을 더 많이 수사를 해야 되고 적어도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검찰을 압박을 해야 되고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이 조그만한 흠을 있다고 추정되는 이 부분은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이 부분은 하지 않을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검사가 있고 이제 일부 검사겠죠. 검사가 있고 언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당이 있죠. 야당 있죠. 야당. 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더 흠이 있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 왜 이쪽은 지나치게 도덕적인 그러한 결벽성을 요구할까? 그래서 한때 그 누구죠? 조은산인가요? 그분 뭐 굉장히 상소문 형식으로 올라왔죠. 다 치킨 자 기자련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을 했어요. 유튜브를 찍어놨어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나 왜 이쪽을 지나치게 공격을 할까?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될 이쪽 큰걸 놔두고 왜이 부분을 공격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의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야기하겠지만 왜 한쪽은 지나치게 공격을 받고 한쪽은 그렇게 공격을 받지 않고 넘어갈까? 그 중심에는 이 언론이 있지 않을까? 언론의 일방적인 편향된 기사. 그래서 저도 언론을 많이 비난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책을 읽어보면 그래도 언론인 중에 이러한 정치 검찰 형태에 대해서 아주 맹렬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이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겨레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한겨레가 저희 대학교 때 저희가 젊은 시절에 그 민주 정의 사회를 표방하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많이 변질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언론인 중에서 충분히 정의편에 서서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옹호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분도 아직도 계시구나 해서 나름 이 희망을 가졌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말하는 생활형 기자들 있죠. 생활형 기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생활하는 사명의식보다는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기자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여기서 책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불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가치,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끈이 아직은 남아있구나. 언론 개혁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언론인에서도 이런 부분이 남아있고, 물론 검사들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몇 명의 정의로운 검사라고 이문정 검사라든가 이런 여러 소신껏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왜 검찰이 그동안 적나라하게 이 조국 가족을 털털 털었는지 이에 대한 짐작해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저도 일맥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충분히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은 적어도 내가 어떠한 생각의 기준점에 잡고 내가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낼 일이 없었죠.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갑의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몇 년간 이제 부동산 하면서 을의 입장에서 또는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할 사람과 기대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을 해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비대위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행위 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 사주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좀 개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된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과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었어요. 그 추가로 더 나가서 일본으로부터 독립도 있는데, 정신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독립. 이 책에서도 잠깐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했거든요. 일본이 경제적인 제재했을 때, 이제는 항복하자라고 하는 일부, 그런 토해라고 하죠. 토착 왜구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경제적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냐라고 하고 있죠. 오히려 국산화, 부품의 국산화된 거 이루어졌죠. 저도 그런 뜻에서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조국 청문회를 보고 나서 교육제를 생각한다면서 말미에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완수가 이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 언론에 대한 개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함부로 남을 공격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검찰발 기사에서 충실하게 그냥 쓰고만 있는 그런 언론에 대한, 그래서 언론의 사명감을 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몰지각한 일부 기자라든가 언론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래서 조 교수님 아마 손해배상을 지금 하고 있죠. 차곡차곡 하고 있죠. 재판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책은 나름대로의 충분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조국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조국 잠시에 제가 응원을 했어요. 고육지국에 인간에게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가족에게 멸문지화라고도 하고 무간지옥이라도 하는데, 그 힘든 상황, 모든 가족이 탈탈 털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 또는 일부 그 조롱 섞인 그런 사람들이 희희낙낙거리면서 했잖아. 그래서 목숨을 끊어라 이런 식의, 심지어는 그런 뉘앙스까지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뭐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도 봤었죠. 유튜브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런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환이라고 쓰고 있어요. 생환. 살아서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살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큰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조국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점을 후에 역사에 남겨놓은 그러한 책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도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대해서도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유튜버와 진보 유튜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때 찍은 게 있어요. 이 조국, 그러니까 조국 교수라든가 추미애 사주풀이 한다고 하면서, 그 사주가, 진짜로 이 당사자로부터 받았나 의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이 조국 교수 사주 관련해가지고는 해프닝이 있었죠. 나중에 그 장교수 첩인가요? 거기 날짜를 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신문에 있는 대부분 자기 사주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없지가 않아요. 제 사주도 웃기지 않은 게, 저같이 무명인 사주도, 어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뭐냐면 이제 사주 풀이하는 게 아니라 날짜, 생일 날짜가 나와요. 몇월 며칠자 생일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주민등록상의 날짜거든요. 실제 생일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주를 풀이한다는 이름 하에 인신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신공격.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사주풀이 하면서 남의 인신을 갖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남을 모욕하는 그런 경우에서 형사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조국 교수님이나 추미애 장관님도 이 사주풀이를 하면서 그 욕을 하거나 인신공격하는 이러한 공격하는 사주풀이 유튜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3자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조심하자라고 제가 유튜브를 찍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을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부분은 심각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꾸준히 다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다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그런 방대한 자료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교수님 조국 교수님 유튜브에서는 크게 뭐 인신공격성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주풀이에서 인신공격을 굉장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하면 뭐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언뜻 생각하는데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한자 이런 한자가 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건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하는 그리고 제가 사주를 공부한 이유는 뭐죠? 그 사람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주풀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런 부분까지 또 유튜버에 대해서 정치 성향의 이제 유튜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크가 되는데 이런 사주풀이를 통해서 인신공격하는 정보를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아울러서 해서 법적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책을 읽어서 제 단편적인 생각들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들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쭉 저는 이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캐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7, 80% 정도는 이해하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법을 물론 형사법 전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상법 전공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비슷하게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다니는 로펌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학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인 사람들을 건들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했던 말, 비난했던 말들이 전부 남아 있잖아. 이 역사적인 소스로. 그나마 또 책이 지금 현재 25만 부 찍었는데 100만 부 찍고 1000만 부, 500만 부 가게 되면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영화화 되거나 드라마 됐을 때는 그 후손들이 자기가 말을 함부로 뱉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가 맑아지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로 남겨놔 버리면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했던 행동 이런 말들이 나중에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셔야 될 책으로 속해요. 이것도 실은 제가 산 책은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거는 20대인 제 아들이 책을 샀어요. 사가지고 저보고 먼저 읽어보시라 라고 해서 제가 하고 또 저한테 책을 팔았어요. 제가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꼭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조국의 시간을 어떤 조국 개인의 이 책의 출발이 조국 개인의 억울함을 변론하고 항변하는 그런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섭렵하고 있는 모든 이 데이터들 뭐 여러 가지 SNS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그 내용들의 그 근거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충분히 가지고 책을 읽어보면 충분히 나름대로 이 책에 대해서 객관성을 입증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교수님이 그냥 여기에서 감정을 울분을 토로하면서
그냥 억울하다, 뭐라고 했으면은 참 책에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가치 이전에 그 갖는 생각이 합리적인 근거로서 여러 가지 소스를 다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의 객관성. 그렇죠? 그리고 어떤 편협된 인간들. 가끔 얼마 전에 서울 촉파할 때 조계종 앞에 가서 그 개종하라고 한그 기독교, 그 미친 기독교 신자들 몇명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만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주대로 사람들이 산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인간성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해는 뭐냐면 결국은 이 지식에 많은 영역이 속해 돼요. 지식의 영역이 속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조국 교수님의 지식 세계가 법학자로서의 법도 그런 지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교 뭐 넘나들고 우리 타너 스님도 마찬가지죠. 타너 스님도 유불선을 넘나들었잖아요. 유교, 불교, 뭐 저기 기독교까지 성경도 다 암기를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사회가 추가될 어떤 유닛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조국 교수님도 그런 약간의 뉘앙스를 저는 받았어요. 저도 뭐 이게 보면은 글귀가 한쪽 불교 조국 교수님 불교 신자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불교적인 이야기 말씀 모르겠지만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마태복음인가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 관한 글귀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이 분야를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잡혀 있는 인식을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어느 한 편에 속해 있어서 그 속해서 한 편에 있어서 그 부분만을 그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 김용옥 선생님 그분이 이제 타노 스님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도교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타노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어떤 여러 가지 그 예언도 다 맞아, 지금까지 맞아온 분도 굉장히 많고요. 자기 입적 날짜도 맞췄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 인간의 이해는 폭넓게, 편향되지 않고, 편협되지 않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이해를 좀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세현 중에 그 유튜버 중에 제가 옛날 학회에서 만난 분도 있어요. 그 변호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을까?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없어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과 자기 성찰이 꾸준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성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게 한쪽으로 매몰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나이 50이 넘어서는 그래서 제가 동양어를 나이 50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동양어를 공부하는 건 뭐냐면 자연철학이잖아요. 자연철학. 자연철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성찰을 필요하고, 자기 성찰하기도 바쁜데,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해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조국의 시간을 읽어보시고요.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남은 인생 동안 어떠한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그 구업이라고 하죠.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특히 이제 언론인이나 보수 유튜버나, 보수가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유튜버, 저도 이제 유튜버니까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신중하게 이 언어의 말로서 짓는 죄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건 떠나서, 정치적인 거, 사람의 인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배신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중학교 운동하고 이사 배신감도 나오죠.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이 팩트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두 꼭지는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는 팩트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치적인 멘트는 자제하고, 제가 추구하는 동양 철학 공부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성찰, 자기 만족, 자기 수련, 이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저도 제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에서 조국 교수님의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조국 교수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